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이번에는 요일 던전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요일 던전 화목금 요일에 해당하는 지옥 레벨 이상한 하늘섬 여기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클리어가 목적이고요. 근데 제 레벨로 여기 명예 전당에 올라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클리어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구성은 일단 건전지에 백수네요. 백수네어가 이제 회피 기능이 있어서 장애물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고요. 얘는 지금 하늘 날개, 이거는 그냥 별로 의미 없는 날개고요. 두 번째는 일단 방어 날개, 네, 서퍼 제이지한테 방어 날개를 달아놨고, 얘는 일단 15초마다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생명력을 되게 빨리 딸기 때문에 요일 던전에서는 요걸 패드 장착해놨고, 네, 마지막 주자는 에어로빅 어피치입니다. 얘는 대쉬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최대한 멀리 가기 위해서 얘를 해놨고, 네, 죽는 경우에 이제 두 번 더 부활을 할 수 있도록 피라미드 패스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유물은 다들 이제 생명력 감소를 느리게 하는 것들 위주로 해놨고요. 네, 다들 생명력 감소. 네, 다 똑같습니다. 3%씩 느려지게 3개씩 달아놨고요. 자, 일단 구성은 이렇고 요일 던전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에 될지 모르겠네요. 세 번 다 클리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세 번 다 하고 싶어도 지금 하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할 수가 없네요. 네, 한 판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자, 저거 망했네요. 처음부터 이러면은 거의 가망이 없습니다. 일단 꽁물을 안 먹는 게 일단 최고 중요하고요. 아, 처음부터 저렇게 저 구멍에 빠져서요 희망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피하는데, 제 힘들다. 아이고, 이거. 저 대시에서 피해야 돼. 저기 떨어지면은, 새로 나오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죽을 것 같아서.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피해야 돼. 아이고, 아이고. 망했네요. 떨어져서 죽다니. 차라리 독국물 먹고 죽을 걸 그랬습니다. 하트가 줄어들지 않네요. 요일 던전에서는. 네,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도전 한 번은 깰 수 있겠죠. 떨어지질 않아야 되는데. 아이고, 떨어지지 맙시다. 떨어지지 맙시다. 있으니까 일단 좀 몸빵을 하고. 아이고, 나오자마자 도쿠몬이. 요일 던전에서 쏠쏠한 재미는 저 유물이 특이하게 많이 나오는데. 우와! 아휴, 대박 많이 먹었어. 어이구, 저걸 최대한 안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네, 다행히 떨어지기 전에 죽어서. 아이고, 저거. 자석 먹으면 여기 요일 던전에서 자석 먹으면 끝입니다. 와, 끝이 됐어. 네, 그래도 생명이 이제 3개라서 무사히 도착했네요. 네, 명예 전당은 뭐 가망이 없고요. 아무튼 한번 성공했습니다. 네, 다행히 두 번째만에 목적을 성취했고 한 판 더 할게요. 가자.
이번에는 좀 더 잘하는 걸 목표로. 그나마 요일 던전 중에서는 지옥 난이도 중에서는 요 이상한 하늘 섬이 그나마 다른 것보다는 쉬운 편인 것 같아. 다른 거는 지옥 레벨을 아직 클리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얘만 유일하게 클리어를 해본 것 같아. 물론 뭐 명예전당에 오를 수 있는 레벨은 아니지만 뭐 클리어 한 것만 해도 뭐 만족스럽습니다. 오 예, 일진이 좋습니다. 내가 클리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퍼 제이시가, 아, 지금 누적 상태였군요. 그 장애물이 미쳤는데 왜 면치가 안 달라 했는데. 으악! 떨어지면 어떡해. 어구. 으악! 아무튼 클리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뭐 죽으면서 가도 다 왔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았어. 어우 너무 잘했어. 네, 여기 지옥 레벨 클리어하면은 보상은 스페셜 유물 조각. 좋은 유물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 우편함이 없네. 보관함이 있나? 자, 뭐가 나올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일 던전, 이상한 하늘섬, 지옥 레벨, 클리어에 도전 성공했습니다. 세 번 중 두 번 성공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